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일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각과 설교하는 말씀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만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좀 아는 듯한데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는 성경을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이 만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대강 만나 한 데서 내린 거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려줬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줬어요. 그리고 6일 동안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7일째 나가보니까 없어. 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또 만나는 어떤 것이냐. 가시 같은데 희고 둥글며 맛이 꿀과자 같다. 그렇게 됐어요. 또 메추라기는 메추리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새보다 조금 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름기는 없다고 그래요. 그 메추라기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가 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을 뭔가를 암시를 해주는 건데
구약 성경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살라고 그런답니다. 영적으로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만나와 매출하기지만 또 가로치고 제목을 만들려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그걸 못 보고 현실만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만 본다는 말은 뭐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지켜주셨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고기와 떡은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는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니 우리는 왜 이리 가느냐, 죽게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만나를 먹여서 잘 살려줬는데도 광야로 나가려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광야 나가냐고 불평한다 그러면, 원망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우리 성경 본문은 안 읽었지만 14절에는 만나를 여호와께서 이슬이 마른 후에 둥글고 작은 것, 꿀바른 과자 같은 맛, 그런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관을 잘못하면은 부패하고 말라버리고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 이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자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에? 비가 뭐 그냥 부슬부슬 오는 비가 아니라 막 쏟아지는 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시편 78편 24절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뭐 심어서 먹고 오는 그런 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시편 105편 40절에도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오게 하고 하늘 양식으로 풍족게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만나죠. 또 음료까지 주셨다. 그리고 고기까지 주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먹고 넘치게 남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며, 모세가 그 쓴 물이죠.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며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런 성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무토막 하나 던졌다. 나무토막이 뭘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며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쓴 물도 단물로 변하고 또 어려웠던 것도 족한 걸로 변하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잘 있는데 왜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냐. 광야로 나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복지, 제2의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결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복지가 성경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나안 복지까지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또 그것을 잘 생활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늘 양식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또 주셨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러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그 말은 뭐예요? 고기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도 주셨지만
외출하기를 보내서 저녁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그 외출하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아주 기적적인 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다.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하늘 양식이 내려와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가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 기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저는 작년에 그 성국을 보고 왔는데 요셉에 대해서 아 그 성국을 보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봤는데 성국 가운데 야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 미혹되지 않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색동조골이 있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너무 튀니까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뭐 팔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또 형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형들의 말을 쫓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그 집이 아주 잘 사는 집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이러니까 가정총무가 됐고 가정총무에서 더 열심히 오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그 여인이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미혹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만 되면 우리는 그런데 항상 뭐 요셉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복주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이런 말을 요셉에 대한 얘기 창세기 39장에 39장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방송국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다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16장 32절에 만나 이 만나를 자세하게 말했는데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또 더 나가서는 색깔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가 그래서 뭐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나 교회 교회 이름도 만나 교회로 만나 식당. 예?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에는 맛 입으로 맛을 내는 거 그거 만난 줄 알았거든요. 모르고 몰랐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만나 그걸 따서 한 거지 우리가 먹고 아 맛있다 그런 맛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 식당이라고 해서 난 그게 맛을 내는 식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그 식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족한 줄로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어디다 쓰지 못하면 그거 돈이 가치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도 그렇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누리고 내가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같다. 아, 저 사람 은사 받은. 그것을 내가 누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를 잘 보관 간수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적은 것부터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 그럼.
16장 17절에 보니까 아 16절 17절에 보니까 감사 이 각 사람의 명수대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식구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것을 간수를 잘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간수를 못했어. 우리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감수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거두는 것이 많기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난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삼에 내려서 만나가 되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이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취하여 취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들만 다 주셨는데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 우리 조금만 가지고 그게 아니 명수대로 다 주셨다 그런 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더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던 말 적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리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직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직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가 생기고 이거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응? 6일 동안은 부지런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서 적당한 것을 먹고 7일째 나가보니까 없어. 6일 동안은 잘 이렇게 내리고 그러던 것이 7일째 나가서 보니까 거두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갔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그러니까 간수하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오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로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하라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그렇고 축복받은 일도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뭐 입으로 간증하는 거 보면 아주 엄청난 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썩게 해주고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해가 뜨겁게 쪼이면 네? 7일째 보세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다, 부서졌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잘 누리고 간직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다스리고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잖아요.
저는 주기도문 하면서 아주 은혜가 되는 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 아하, 제자들에게 예?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함축성이 있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 그거 참 저는 아침마다 그 주기도문을 일어나자마자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내 몸에 와 닿는 게 주기도 사도신경보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아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또 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가만히 보면 나에게 피부적으로 느낌이 오는 그런 기도예요. 어느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40평짜리 개척교회를 하는데 새벽기도 용사야. 딴 교회나 감리교회나 가시는 분인데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 옆에 사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가지를 가지고 오시고 바가지. 큰 바가지. 권사님 바가지 왜 가지고 오세요? 했더니 내가 콩을 200개를 가지고 오는데 콩을 200개 씌워서 그래가지고 주기도만 한 번 오면 콩 하나를 바가지에다 넣고 사도신경 하면 여기다 바가지 또 넣고 그래서 200개니까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이죠. 그러면 날 세는 거래.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딱 올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하면서도 사도신경 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진짜 믿는 것처럼 그냥 그것만 하고 가셔도 밤에 저녁에 나와서 아침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가만히 내가 지나고 보니까 아주 단순한 기도 같지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흠뻑 주시는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사도신경 이거 정해놓은 거 주기도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는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부터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도문 잘하는 거 보시고 알았다. 내가 너에게 왜 안 주겠느냐. 그리고 주실 것 같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 내린 양식만 좋아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양식도 잘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 받은 은사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 은사 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데 필요할 때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런 하나님 되실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자 그런 말이죠. 근신하자 그런 말이에요. 깨워서 기도하고 미혹되지 말고 신앙 정조를 지키자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정조만 잘 지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지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말씀의 역사, 나와 관계되는 거지 딴 사람과 관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증거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마지막 때 올 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이 있게 해주셔서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세계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단체나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